안잘근 씹는 것도 모자라 살점을 물어뜯으며 원인 모를 행동을 보이는 땅콩이. 새나개에 처음 등장하는 특이 케이스. 워낙 미스터리한 점이 많아 제작진과 설 전문가 또한 고민이 많았는데요. 설쌤, 우리 땅콩이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네? 사람은 피부 병변만 봐도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한데 걔들은 아주 조금씩만 다르고 그냥 모든 것들이 보이는 증상들이 비슷해요. 거의 대부분의 피부 질환들이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거의 그 세나게 역대급 어려운. 그렇죠. 우리가 행동학적으로 아무리 치료를 해봤자 의학적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면 그거는 그 어떤 치료도 고쳐질 수가 없어요. 땅콩이도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신청한 거라면서요. 네. 마지막이라는 간절함으로 새나개의 문을 두드린 보호자. 과연 설채연 전문가는 땅콩이의 미스터리 행동에 해법을 제시하고 희망이 되어줄까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다. 두둥. 양손에는 땅콩이를 위한 준비물도 한가득.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함을 엿보이는데요. 설세, 오늘도 잘 되겠죠? 파이팅해요! 파이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 아이고, 안녕. 여기서 이상한 거에서 냄새 많이 나지? 많이 말랐네요? 네, 살이 잘 안 쪄요. 살이 잘 안 쪄요? 눈에 띄게 마른 땅콩이. 오늘 좀 속 시원하게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을 텐데요. 뭐 들어가서 봐야겠다. 우선 추우니까 들어갈게요. 네. 아이고, 말 잘 듣네. 저희가 이게 제가 사실 좀 보시다시피 이런 거를 가져온 새나개가 저 이제 2년째 하는데 아, 정말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 지금 콩이 때문에 사전에 조금 얘기를 들었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당연히 보호자님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그동안 받으셨고 콩이도 정말 힘들었겠지만 네, 저도 네, 고민을 네, 너무 많이 하느라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 같이 걸렸어요. 네, 고민이 참 많았죠. 자, 영상을 함께 보며 해결책을 찾아볼까요? 먼저 땅콩이는 짜증이 났다 하면 다리를 덜덜 떠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혹시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 이렇게 다리 떠는구나. 우선은 이렇게 덜덜덜덜 떠는 거는 어느 정도 의심하는 원인 중에 연관이 되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과흥분했을 때나 다리 떠는 거는 뭐 사람도 그렇듯이 가끔씩 자세가 좀 불균형하거나 그러면 한쪽 다리 막 저절로 떨리거나 그렇죠. 그리고 너무 말라서 근육이 조금 적다라고 한다면 저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다리 떠는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긁는 쪽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솔루션을 생각을 해볼게요. 다리를 덜덜 떠는 동시에 몸을 긁어대기도 했는데요. 이건 또 왜 그런 거죠? 지금 되게 간지러운 거. 그래 보여요. 막 그 간지러움, 막 사람 못 긁으면 막 짜증나는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지금 메칼라 때문에 간지러이 긁는 행동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조절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엄청 간지러운 거예요. 막 지금 핥고 긁고 싶어서 난리예요. 혀는 계속 맞아요. 막 이러죠. 그리고 메칼라를 뺐다 하면 어김없이 몸을 잘근잘근 물어뜯었던 땅콩이. 문제는 이렇게 한번 발동이 걸렸다 하면 멈출 줄 모르고 계속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냅두면 한 몇 시간을 이러고 있을까요? 몇 시간? 네. 진짜 몇 분, 제가 본 것만 해도 30분 이상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피가 막 나고 막 계속 앙앙앙앙앙앙 하고 긁으려고 하고 네. 핥으려고 하고 그죠? 네. 땅콩이는 특정 부위가 아니라 온몸을 저렇게 물어뜯곤 했는데요. 와, 이거 한꺼번에 두 개 행동을 하네요. 이렇게 긁으면서 뜯죠. 오른쪽 뒷다리는 뜯으면서 왼쪽 뒷다리로 머리 위는 긁어요. 다시 봐도 정말 기괴한 모습이네요. 그러네, 처음 봤어. 한쪽 다리는 입으로 깨물면서 반대쪽 다리로 자기 머리 위를 긁어요. 콩이가 먹자. 콩이 간식 먹을까?
그리고 한 번 긁는데 정신이 팔리면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았었죠? 꼬마 이거 뭐야? 이 상황에선 간식조도 안 먹어요? 네. 무시해요. 나가자. 나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나가자 이래도 무시해요. 한쪽 다리만 그래요? 지금 일단 저 다친 다리 위주로 되게 많이 하고요. 그냥 저기 안쪽 스타구니 쪽 배 아랫배 있는 쪽 다 건드는 것 같아요. 오케이. 우선은 제가 봐도 정말 심해 보이거든요. 네. 제가 본 아이들 중에 최고고 제가 상상한 거 이상으로 많이 가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10 이상의 수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수치로 가야 될 것 같은 정말 심각한 가려움증 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땅콩이는 최고 등급의 가려움에 속한다는데요. 그렇다면 발가락이 없어질 때까지 물어뜯은 것도 가려워서 그랬던 건가요? 여기 없어요. 지금 앞에. 이게 이미 이 발가락은 없는 거고 지금 패드, 가장 큰 패드를 다 뜯어버렸네? 네. 정말 어려운데 우선은 자기가 아파도 하는 이유는 있어요. 네. 우리 목이 물렸을 때. 아, 가려우니까. 네, 가려우면 어떻게 해요? 피나도 막 그리고. 십자가 막 만들고 분명히 아픈데 그리고 진짜 삽목이 한번 물리면 피나도 계속 긁게 되잖아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간지러우니까 계속. 가려움을 통증으로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조금 아픈 게 더 낫다는 거죠. 너무 가려운 것보다. 그리고 막 아픈 것도 잘 못 느낄 거예요. 너무 가려우니까. 문제는 일반적으로 간지럽다고 이렇게 자기 발을 뜯지는 않아요. 맞아요. 저도 발바닥을 이렇게 뜯어서 아예 분리시켜 버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걸 보고 정신병이라고. 그러니까 사람과 마찬가지로 강아지들도 간지러움증을 느끼게 되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스트레스를 잘못 푸는 경우들이 많은데 땅콩이 같은 경우엔 극심한 가려움증으로 인해서 이 강박 행동이 오게 되었고 엄청나게 긁고 심지어는 자기 발을 뜯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의학적 원인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의학적 원인과 정신적 문제가 같이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 상황이었습니다. 극심한 가려움이 정신 문제로까지 이어져 왔다는 땅콩이. 그래서일까요? 말리려고만 하면 공격성까지 보일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나는 긁어야 되는데, 나 너무 가려운데, 나 긁어야 되는데 왜 못하게 해? 계속 이러는 거. 약간 인간극장 보는 것 같아요. 보호자 입장에선 땅콩이 걱정에 네 칼날을 씌우려고 가진 애를 다 써왔는데요. 그럴 때면 어김없이 공격을 퍼붓던 야속한 녀석. 우와, 언니잖아. 심지어 보호자를 물기까지 했었는데요. 이럴 땐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진짜 솔직히 방법이었어요. 뭐 평소 같으면 제가 행동학적으로 어떻게 조언을 드릴 거냐면 얘가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좀 있다가 조금 있다 다시 시도하세요 라고 할 텐데 조금 있다 다시 시도하다가 또 발가락이 하나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계속 행동을 하니까 어떻게든 짧은 시간에 빨리 끝내고 빨리 이걸 채워야 돼. 저는 또 보시고 나서 어떤 왜 저런 거 해줘, 부드러운 걸로 해주지. 저 정도 심한 아이들은 부드러운 거를 다 접어서 자기가 씹습니다. 네. 이것도 이렇게 저기 깔때기 딱딱한 거에 여기 천 있는 거 근데 아무 효과 없어요. 다 결국엔 다 하더라고. 그냥 플라스틱이 가장 안전하게 지금 막아주고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네 칼날을 하지 않고도 안심할 수 있었던 시간 바로 산책할 때였는데요. 이땐 왜 괜찮았던 거죠? 산책할 때는 별로 긁는 행동 많이 안 하죠. 왜 그럴까요? 너무 좋아서 그거 집중해서. 맞아요. 네, 너무 재밌으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훨씬 더 가려움증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근데 여긴 너무 재밌으니까 외부에서 자극, 재밌는 게 있거나 아니면 뭔가 놀 게 있다거나 내가 신경 쓸 게 있으면 덜 가려워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때 가려움증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보통 아토피 있는 친구들도 사람 친구들도 운동을 한다거나 컴퓨터 게임을 한다거나
뭔가에 집중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가려움증이 덜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행동은 대체 왜 하는 거죠? 이 역시 가려움과 연관이 있나요? 우선은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엔 가려워서 똥꼬스키 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몇 살 때부터 이런 거예요? 처음...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얘가 4, 5살 때. 4, 5살? 네. 오케이,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힌트거든요. 뒤에서 정리할 때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차근차근 우선 의학적 원인들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문제 해결을 위해선 땅콩이의 가려움증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 땅콩이에게 가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은 총 10가지인데요. 앞에서 확인했던 단서들을 토대로 원인 분석 들어가 봅니다. 모든 피부 질환들 중에 가려움증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건 외부 기생충이니까 외부 기생충을 먼저 봐야 되고, 최근 목욕할 때 찐득이가 확인되거나 이런 건 없었죠. 그만 얘 우선 빼고요. 그리고 벼룩은 솔직히 있으면 보여요. 이것도 빼고. 그래서 이건 빼도 되는데 옴. 옴 같은 경우에는 혹시 사람한테도 옮나요? 네. 오호. 땅콩이의 미스터리가 서서히 밝혀지는 건가요? 가려워요? 아, 저는 아닌데. 네.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있으면 저도 가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무조건 전염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한번 살려놔 볼 거예요. 지금의 긁는 모습들 봤을 때. 옴은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피부질환인데요. 일단 미친 듯이 긁는 행동을 봤을 때 가능성을 살려두고요. 땅콩이의 문제 원인으로 의심되는 유력한 후보가 또 있답니다. 설쌤, 알려주세요! 아토피와 음식 알러지들의 전형적으로 빨개지는 부위가 땅콩이가 많이 빨개요. 지금 땅콩이 피부가 빨개져 있는 부분이 주로 어디예요? 겨드랑이나 이런 다리 이런... 그렇죠. 겨드랑이, 그리고 여기 사타구니, 애과부, 서해부, 그리고 지간. 간지러워하고 제가 또 봤는데 귀. 맞아요. 귓바퀴. 맞아. 빨개서 피난 적도 있어요. 네. 귀.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어느 나이에 시작하느냐예요. 음식 알러지는 평생 동안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토피는 어린 나이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음식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항문 쪽을 간지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땅콩이는 항문 쪽을 많이 간지러워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보다는 음식 알러지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얘를 뺄 거예요. 자, 이렇게 가능성이 낮은 요소들을 모두 제거하고 나니 최종적으로 남은 것이 바로 옴과 음식 알레르기. 과연 이 둘 중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지 세상에 최초 현미경까지 등장. 간지러워하는 패턴을 봤을 때는 옴을 한번 네. 예. 영어로는 스캐비스라고 하는데 옴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옴은 피부 겉표층에 살아서 옴 검사를 하려면 날카로운 도구로 피부 표면을 긁어내서 확인해봐야 한다는데요. 땅콩아 조금만 참아, 알았지? 잘 잡아주셔야 돼. 그지? 좀 괜찮아? 과연 땅콩이의 가려움증 원인으로 옴이 맞을지 모두의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과연 결과는? 보여요. 예? 뭐가 보인다고요? 잠시 후 2부에서 공개되는 땅콩이 검사 결과. 혹시 몰라서 한번 검사를 해봤는데 심각한 가려움증이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져 자해까지 일삼아왔던 땅콩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설 전문가는 과연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땅콩이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까요? 1부보다 더욱 긴박하고 스릴 넘치는 2부가 곧 시작됩니다. 채널 고정! 놓치면 후회할 거야. 미친 듯이 몸을 긁고 살점을 잘근잘근 씹는 것에 모자라 자기 발가락마저 다 뜯어버릴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던 땅콩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가려움증의 원인이었습니다. 땅콩이의 검사 결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과연 현미경 관찰 결과는 어떨까요? 스마트한 브레인의 설쌤, 빨리 얘기해 주세요. 벌레가 보여요. 벌레? 몸이 보여요. 있으면. 아. 딱 이건 벌레다 하고 다리가 있는 애가 보여요. 아. 아니 이 양반. 아니 그래서 뭐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모낭충도 없어요. 벌레는 보이지 않아요. 야 이 양반아. 아니 있는 줄 알았네. 혹시 몰라서 한번 검사를 해봤는데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음식 관리 쪽으로 한번 넘어가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음식 알레르기일 확률이 가장 높아진 상황. 그런데 보호자는 이미 처방식 사료를 먹이고 있었는데요. 뭔가 부주의했던 점이 있었던 걸까요? 한 가지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다고 합니다. 완전 솔직해지셔야 돼요. 저 사료를 먹으면서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아니요, 주긴 줘요. 처음에 저거를 처음 접할 때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주지 말라 해서 안 줬었어요. 한 얼마나? 한두 달은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럼 사실 그 정도면은 괜찮아요. 네? 검사해보기 상당히 충분한 시간이기는 해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내가 뭐 먹다가 흘려도 안 돼요. 근데 얘가 가끔 쓰레기통을 한 번씩 뒤지긴 하거든요. 그때는 또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을 때예요? 네네. 와, 그러면 이거는 거의 저희 엄마가 그렇게 불가능에 저는 가까운데. 그냥 엄마가 뭘 요리문을 하는 것 같으면은 쪼르르 가가지고 거기에서만 저거가 불러도 안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몰래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두 달 동안 준 적이 없는데 그거를 100%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러지를 일으키지 않은 사료를 두 달 동안 먹어봐요. 진짜로 딴 걸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그렇게 두 달 동안 먹였더니 만약에 가려움증이 내려가요. 그러면 아, 땅콩이는 음식 알러지구나라고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료뿐만 아니라 치료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진단의 역할이에요. 차근차근히 진단해서 되게 장기적 싸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두 달 동안은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그 사료만 먹여볼 거예요. 환경적인 것도 조금 더 볼 거예요. 이 가려움증이라는 게 환경적으로 더 나타날 수도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조금 모자란 것들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현재로선 땅콩이의 가려움증의 원인은 음식 알레르기일 가능성이 가장 큰데요.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해야 할 게 있다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특히 간지러움증을 느끼는 아이들은 병원에서도 들어보셨겠지만 사료를, 알러지를 최대한으로 덜 일으키는 사료로 먹어봐야 돼요. 가수분해 사료라는 거는 원리가 뭐냐면 간지러움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내뿜는 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단백질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에 딱 맞으면 가려움증이 생기게 되는데 저런 사료들은 이 크기를 가수분해라고 해서 더 작게 잘라요. 그럼 이만해지겠죠. 그럼 얘네들이 여기 붙지 않고 놀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안 내뿜게 되는데 저 사료 먹다가 간식 먹어버리면 이만한 애들 들어와서 여기 딱 끼는 거예요. 그래서 설쌤이 직접 사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한번 사료를 줘볼 텐데 그래도 잘 먹으면 훨씬 더 수월해져요. 네. 안 먹으면 보호자분들이 이제 또 미안해서 딴 거 주기 시작하시거든요. 냄새는 나쁘지 않아. 아, 확실히 색깔이 다르다. 약간 옥수수 냄새 나죠? 홍아! 이거 뭐야? 먹어라, 제발. 일단 두 달 동안 이 사료만 먹어야 하는데요. 과연 땅콩이가 잘 먹을까요? 그렇지. 오케이. 우선은 사료를 잘 먹으면 우리가 반은 된 거야, 반은. 입맛이 진짜 까다롭거든요. 네. 다행히 첫 번째 단계는 무사 성공. 그리고 간식을 먹으면 안 되는 땅콩이를 위해 교육할 땐 사료를 간식처럼 활용하면 좋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알러지 사료를 먹으면 피부를 더 좋게 해주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알러지 사료는 가장 처음으로는 진단용이다. 진단을 위해서는 이 사료를 먹을 땐 두 달간은 아무것도 먹이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약물을 처방하게 되면 사료 때문에 좋아졌는지 아니면 약물 때문에 좋아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두 달 동안 사료를 통해서 증상이 호전되는지 확인을 하고, 가장 의심이 되는 알러지부터 한번 컨트롤을 해보고, 그 이후에 같이 약물 처방을 해서 강박행동도 낮춰주는 치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땅콩이의 가려움증은 원인 분석과 더불어 환경적인 관리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가려움증을 낮춰줄 수 있는 환경관리,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가려움증을 더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런 변조 요인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로 피부가 건조한 거. 피부가 건조해지면 더 가려워져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루함이 있어요. 가려움증을 더 느끼게 해주는 지루함. 강아지들도 뭔가 집중하고 재밌게 놀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거 하느라 가려운 줄 모르는데, 가만히 있다 보면은 와, 가려운데? 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건조함과 지루함은 가려움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데요. 그렇다면 땅콩이를 위한 최적의 관리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루함을 줄이는 방법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방금 밥을 줬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땅콩이가 제 아이면 전 밥그릇 없앴어요. 밥을 다른 곳에 주는 거죠. 지금 밥 먹는 거 제가 봤더니 이 밥그릇에 주면 한 1분? 금방 먹어요. 1분 정도면 다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20분 정도로, 10분에서 20분 정도로 늘릴 수 있다라고 하면 지루하지 않게, 네, 놀이하면서 계속 먹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그 시간만큼은 가려움증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 있을 거예요. 땅콩이의 지루함을 낮추는 방법. 먹이급여 장난감으로 집중력 높여주기. 장난감 안에 사료를 넣어주면 준비 완료. 참 간단하죠? 자. 냄새를 맡으며 호기심을 보이는 땅콩이. 그런데 어쩐지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너 뭐 스스로 해본 적 없구나? 항상 어려우면 언니한테 해달라고 했죠? 처음 시작할 때 저가 다 유도해서. 그렇죠. 자, 먼저 시범을 보여주는 설 전문가.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알려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직 낯선 장난감이 두려운지 만져볼 생각조차 없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또 해줘요. 한 번만 더. 제발 부탁이야. 이제 너가 스스로 해봐. 오늘은 저희가 살짝 힌트를 주지만 가면 갈수록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좋아요. 여전히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땅콩이. 그러니까 되게 소심한 아이. 네, 소심해. 이렇게 소심한 땅콩이에게 먹이급여 장난감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때 맨 눈으로 무언가를 발견한 설 전문가, 바로 땅콩이의 장난감이었습니다. 좋아요. 간식하지 마시고요. 사료 좋아하는 아이니까 이렇게 작은 거부터 한번 해보죠. 이렇게 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씹으면서 이빨 닦고 하는 장난감이잖아요. 자. 얘는 이런 시간이 많아야 돼요. 잘 먹네. 밥 먹는 것도 놀이처럼 재미있게 꾸준히 하다 보면 집중력이 올라가고 가려움증에 덜 신경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우리가 가려움증을 더 높일 수 있는 변조 요인 중에 건조함이 있었잖아요. 아, 건조. 네, 그래서 여자분들 많이 하시는데 미스트. 수분 건조. 네,
네, 뿌려주는데 그래서 미스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앉아볼까요? 너 잘할 수 있겠니? 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네, 땅콩이는 소독약을 뿌릴 때도 격하게 거부하곤 했었는데요. 수분 미스트는 괜찮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과연 땅콩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멀리서 한번 그냥 냄새만 딱 얘한테 직접 뿌리지 마시고요. 한번 공기 중에 한번 뿌려보세요. 옳지. 아니요, 너무 가까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워낙 겁이 많은 아이라서 그냥 조금 버리는 게 있어도 얘한테 직접 뿌리지 말고 그냥 그 앞에서만 살짝 공기죽으로 한번 뿌려보세요. 옳지. 이렇게 공격성 보여도 칭찬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옳지. 괜찮아요. 네, 계속 해보세요. 금방 좋아질 거예요. 옳지. 하지만 여전히 손만 들어도 화를 내는 땅콩이. 뿌려보세요. 괜찮아요. 옳지. 계속 반복 연습해보는데요. 네. 옳지. 네, 해보세요. 옳지. 다시 한 번. 옳지. 이야, 갑자기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차근차근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 소리가 나고 옆에서 이걸 뿌리는 게 보이면 간식을 받는다. 내가 좋아하는 게 나온다라는 인식이 심어지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지쳤을 때 지면은 그 행동이 잘한 줄 알고 할까 봐.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오해하시는 게 지금 싫어서 짖잖아요. 네. 싫어서 앙 이러잖아요. 네. 싫어서 하는 행동은 간식을 준다고 칭찬을 한다고 더 커지지 않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아닌 나도 모르게 너무 싫어서 이런 반응을 뭐 앙 하고 이런 반응 보이는 건 내가 그때 간식을 준다고 해서 막 커지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반응에 상관없이 계속 연결시켜주는 게 더 좋아요. 옳지. 그래서 오히려 몸에 이런 게 닿았을 때 칭찬받는다라는 연습을 계속 시켜주는 게 좋아. 또 뿌려보세요. 옳지. 와우, unbelievable. 옳지. 스프레이가 몸에 뿌려지면 칭찬받는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포인트. 목욕한 이후 다리나 겨드랑이, 배 부분에 뿌려주면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관리 잘해주세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오늘 하루로 끝나는 솔루션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부탁이 하나 있어요. 간단하게 일지를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네, 하루하루. 네, 우선 당연히 간식은 절대 주시면 안 되고요. 네. 오늘 컨디션, 똥꼬 스키를 몇 번 탄 것 같다. 오늘 이걸 풀어줬더니 예전보다 더 심하게 긁고 물려고 했다. 아니면 오늘은 좀 많이 괜찮았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만 적어두시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땅콩이의 치료에 훨씬 더 애프터에 특집이든 뭐든 메칼라 딱 풀었는데 우리 쫓아다니고 되게 해맑은 표정으로 쳐다보고 하는 모습이 세나게 꼭 다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며칠 후 보호자에게서 도착한 영상. 솔루션 이후 철저하게 설쌤이 처방해준 사료만 먹고 있다는 땅콩이. 밥 먹을 때도 놀이처럼 굿잡. 그리고 보호자는 땅콩이의 행동 일지를 매일매일 작성하고 있다는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좋은 소식이 있겠죠? 땅콩아, 앞으로 잘 치료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고! 약속!